에집트 가정법 세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. 에집트 마치 뭐뭐인 것처럼 추측과 가정이 다 가능한 특수 형태다. 기억하시고요. 이번엔 과거의 경우를 볼 텐데 말입니다. 자, 그는 말했다. 자, 과거입니다. 말했답니다. 마치 경찰인 것처럼 같은 시점이겠죠. 두 번째는요. 대과거의 경우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말을 했어요. 과거에. 근데 그가 그때 경찰이었던 게 아니라 그보다 전에 경찰이었던 것처럼 말했다 라는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. 마찬가지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이라면 그가 말했다라고 하는 건 말한 시점은 더 과거겠죠. 자, 어제 말했다고 칩시다. He talked. 자, 그가 말했습니다. 마치 그가 경찰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? 말한 그 시점에 자기가 요때 경찰이었던 것처럼 말한 거죠. 두 번째 건 뭡니까? 그가 말했는데 말한 시점엔 경찰이 아니었지만 마치 그 예전에 경찰이었던 것처럼 말했다는 얘기죠. Before yesterday. 따라서 말한 것보다 과거에 그가 경찰이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죠. 내가 어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막 술 취해서 말하는데 말이야 자기가 예전에 경찰이었다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뭐 경찰인 것처럼 말하더라고. 이런 뭐 상황이겠죠. 이해가 되시겠습니까? 자, 일단 각각 알거나 모르거나 즉 두 가지씩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. 먼저 상황 첫 번째 건 모르는 경우입니다. 과거에 정말 경찰이었나 모르거나 과거에 경찰도 아니었으면서 두 가지 나눠보죠. 첫 번째, 모른다는 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설법이겠죠. He talked. 그가 말했습니다. 과거에 말한 겁니다. As if he was a cop. 오케이. 일단 직설법은 시제를 똑같이 쓰니까 과거의 경찰이었으니까 was 쓴 거죠. 과거에 과거를 썼다는 건 직설법, 추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was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랬죠?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. 자, 두 번째 거 보죠. 경찰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다면 확실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? 경찰도 아니었으면서 경찰인 것처럼 말했어. He talked. 자, 그가 말했습니다. As if 뒤에 뭐가 나올까요? 과거의 경찰이 아니었다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죠. 그러니까 had PP를 써야 될 것 같죠. As if he had been a cop. 이렇게 말입니다. had PP를 썼다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란 얘기입니다. 즉,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쓸 것 같죠.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어잉? 무슨 말인가? 과거의 경찰이 아니었으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인 과거 완료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씁니다. 어떻게 씁니까? 그냥 가정법 과거 써버립니다. As if he were a cop. 어? were? 가정법 과거? 이상하죠. 과거의 반대면 과거 완료일 것 같은데 그냥 과거를 써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여기에 만약에 had PP를 써버리잖아요? 그러면요,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 모르는 경우와 알고 있는 반대로 나눠보죠. 모른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He talked. 그가 말했습니다. 말한 게 있대죠? 그가 경찰이었다고 이었던 것처럼 더 과거예요. 그러니까 더 과거니까 기본적으로 직설법으로 쓴다고 해도 과거보다 과거인 had PP입니다. As if he had been a cop. 이해되시겠습니까? had PP가 쓰인 건 대과거 얘기니까 had PP 쓴 겁니다. 이게 직설법 추측이 되겠죠. 같은 과거 완료 씁니다. 직설법이니까 원래 시제 쓴 거 아닙니까? 과거보다 더 과거. 두 번째,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. He talked. 그가 말했죠. 뭐라고? 경찰이었던 것처럼. 하지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러면 이 과거 완료 시점을 더 과거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영어의 시제는요, 과거 완료보다 더 과거가 없습니다. 따라서 어쩔 수 없이 As if he had been a cop. 그냥 had been 씁니다. 대과거보다 더 과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, 그런 게.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은 과거 완료 쓰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? 따라서 만약에 앞서 봤던 이 경우에서마저 had PP를 썼다면 이것도 had been이었겠죠. 그러면 자그마치 세 가지 패턴이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뭐 복잡하게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일단은요, 과거일 때, 주절이 과거일 때 말입니다. 딱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. 그가 경찰인 것처럼. 뭡니까?
이 같은 시점이죠. 과거와 과거, 같은 시점의 반대는 그냥 가정법 과거를 써버려요. 그리고 말했던 것보다 하나 더 과거죠. 하나 더 과거인 건 무조건 헤드피피입니다. 사실은요, 바로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은요, 모든 걸 다 잊어버리셔도 관계없습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주절이 과거일 땐 말입니다. 자, 대과거의 가정과 유곳과 구별하기 위해서 같은 과거일 땐 그냥 과거형. 그렇죠? 같은 여기도 과거. 여기도 과거 얘기죠. 그냥 과거형 씁니다. 과거형. 헤드 PP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 더 과거일 땐 과거 완료형. 앞에 게 과거인데 이 뒤에 건 하나 더 과거죠.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 쓴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명심하세요. 실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과거의 반대니까 과거 완료 쓸 것 같지만 특수 형태 가정법에서는요. 과거의 반대라고 해서 과거 완료를 쓰지 않습니다.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져요.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점이면 그냥 과거 쓰고요.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면 과거 완료 쓰는 게 특수 형태 가정법의 공통된 원칙입니다. 이건 as if 뿐만 아니라 I wish나 it is time이나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. 자, 다소 머리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.